안녕하세요. 애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중국 보훈군에 이렇게 하늘이 먹구름이 잔뜩 꼈습니다. 오늘 제 과원에서 좀 작업하고 있는데요. 그 사과나무 밑에 이렇게 흰색 페인트를 발라놨습니다. 수성 페인트인데. 요거 지금 도색을 다시 이제 발라줘야지 봄에 나무 습기가 벗겨지지 않고 냉해를 입지 않고요. 이쪽에 이제 그 병충해 뭐 이렇게 벌레 알이라든가 이런 거 서식하고 있는데 이제 살충제하고 같이 제가 섞어서 페인트를 발라주면은 병충해 예방도 됩니다. 이제 햇빛 덜 보는 이쪽 뒤쪽에 이끼 같은 것도 꼈는데요. 청태라고 하는데 이제 청태도 제거하고 다른 분들은 그냥 페인트 바르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지난번 바른 페인트 이렇게 제거하고 다음 주 중에 페인트를 도색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제 한 4골 정도, 4골 한 반 정도 남았습니다. 여기 지금 작업 안 한, 나무고요. 제가, 올해, 이제 사과나무 식재한 거는 3년, 만으로 3년 됐고요. 이제 과원 조성한 지는 4년 됐습니다. 4년 됐는데, 이제 농업도 경제 수단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사실 사과 농사 하시는 분들이, 저는 이제 한 1200평 하고 있는데, 뭐 3000평 이렇게 하시는 분들, 주로 계시고, 저는 이제 기본 수익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요 정도 평수만 해도, 이제 열심히 하면은 노후는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과 과원을 시작했는데요. 제가 이제 올해 사실 이제 큰 기대는 안 했습니다. 기대는 안 하고 이게 뭐 농약값 정도 벌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른 분들보다 제가 이제 농사는 품질 면이나 수확량 면에서 어려운 한 해치고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올해 제가 1톤 차한대 분량을 수확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비품 사과 제가 먹을 거 이렇게 좀 남겨놓고 나머지 이제 거의 18kg 69박스를 납품을 했는데요. 그 가격이 이제 한 32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적어도 3천만 원은 입금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농약값, 그 다음에 이제, 나름대로 제 인건비도 나오고, 여기 투자비 있지 않습니까? 여기 뭐, SS기비. 뭐 구입비용, 뭐 중형 관정 판 비용, 철제 뭐 이런 급수시설 비용, 뭐 토목공사 비용 들어간 투자비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한 해에 3천만 원은 수확이 나와야지 이제 고품질 사과를 적어도 한 15년에서 20년 번다고 치고 그래야지 경제성이 있다 생각을 해서 생각을 하는데요.
3천만 원을 이곳에서 그 사과를 따려면은 올해 딴 거에 10배가 나와야 됩니다. 10배. 그래서 이제 올해 한 30개씩 수확했으니까 여기에서 300개 수확이 나와야 된다. 개당 한 200개 이상은 최소한 사과가 나와줘야지 계산적으로 3천만 원 매출이 나옵니다. 근데 3천만 원 나와도 3천만 원 나와도 투자 비용 대비 제가 인건비 빼면은 참 농부들 고생한 거에 비해서 그리 큰 수확은 아닌데요.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계산적으로 여기에서 제가 3천만 원 그 매출이 나오기는 정말 힘든 어떤 그런 농촌 현실이고, 이거 농사라는 게 뭐 잘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뭐 냉해 피해도 있고 병충해도 있고 뭐 서리 피해도 있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돼서 3천만 원 매출이 나온다는 거는 이게 농민들 입장에서는 참 어떤 농사짓는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제가 그 2025년도까지 이제 올하고 내년에 제가 여기서 지금 투자를 해서 지금 일군 그 노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하고 내년에는 열심히 해볼 계획입니다. 이제 해서 어떤 좋은 결실이 어느 정도 있으면은 제가 계속하고, 안 그러면은 뭐 다 접고 뭐 다시 뭐 도시로 나가야 되겠는데, 참 이 시골 농지라는 게 누가 이렇게 판다고 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여기가 읍에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고 택지로 굉장히 좋습니다. 경치 전망도 좋고 뒤에 산이 있고 지대가 좀 높고 읍이 한눈에 들어오고 보훈에서 이만한 어떤 전망을 갖춘 토지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뭐 팔 수는 있지 않나 제가 받고 그런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제가 여러 가지 투자한 대비 좋은 결실을 맺기는 참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시골 들어와서 우리 그 충북 그 보훈군 그 농가 현실에 대해서 조금 이제 다음에 한번 길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농민이 농사를 배울 수 있는 곳이 기술센터입니다. 근데 그 기술센터에서 뭐 7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참 기가 막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기능 자체가 상실된 기관인데 어떻게 정부에서 그런 기관에 우수 평가를 줬는지 참 이해가 안 가고요. 농민들이 농사를 잘 짓고 못 짓고는 그 과원에 가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른 지역의 과원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보훈의 그 사과 과수 그 과원이 자체가 뭐 A, B, C, D, E, F, F 학점이 있다고 하면은 제 스스로가 F 학점을 주고 싶습니다. 이제 뭐 그런 이유가 좀 이제 사과 과원 하시는 분들은 좀 연세도 많으시고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이 보훈군 기술센터에서 어떤 농촌 그 지도 그런 게 굉장히 미약합니다.
1월 10일부터 뭐 새 농업인 교육이라고 해서 교육을 하는데요. 보훈군의 사과 그 교육이 하루 잡혔습니다. 다른 군단의 지역에서는 작년부터 10월, 11월 해서 12월까지 이렇게 교육을 쭉 하고 있고, 현장에서 참 부단히 교육하고 있는데, 보훈에서는 뭐 빔 프로젝트 해서 그냥 대학 그 어떤 학생들 가르치는 그런 학문적인 그 교육으로 간단하게 교육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보훈군의 그 농업 현실이 정말 그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농업이 암울한 그런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다음에 기술센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께 정말 이 보훈군이 농업으로 취약인 어떤 그런 그 현상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은 제가 그냥 일을 하다가 잠시 제가 이런 영상을 담았고요. 이 하늘만큼 우리 보훈군 농업 현실이 암울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예, 귀농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점도 깊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